Ding da dum da ding da dum da dum da ding da ding da dum da dum da dum Scatman's World. 김영준의 더듬 더듬을 자 예전에 그 유튜브 여기에 더듬더듬 이 코너 파일을 올려주시던 분은 계셨는데 지금도 아직까지 하고 계신지 궁금해요. 네. 저도 그런 걸 좀 느끼고 있습니다. 싸이 형님처럼 빵빵 터지면 좋겠다라는 생각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반응은 없습니다. 네. 어쨌든 여러분들의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요. 저는 또 미국 이런 쪽에 한번 가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가지고 네, 한국을 한글을 또 알릴 수 있는 코너로 할 수 있어가지고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혹시 듣고 계신 분들 중에 필요하시다 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제공해 드릴 거니까 예, 더듬더듬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도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자 지난주 52단계였는데 첫 번째에서 바로 실패를 했어요. 두 번째 도전인데 뭐 사실 두 번째 넘어간 적이 거의 없습니다. 요즘에 한 번에 다 끝나니까 우리 클라라 누님 바로 소개해 주시면 제가 오늘 한 번에 그냥 예, 준비했어요. 바로 알려주시면 제가 잘해볼게요. 클라라 누님, come over here! 잘 지내나요, 형준 씨? 전 잘 지내요. 왜냐구요? 사이버 세상에는 별일이 없으니까요. 오늘은 통과할 수 있을까요? 문장 나갑니다. 광릉 국립산림박물관과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는 국립산림에 대한 다양한 자료가 있다. 김영준의 도전! 고! Let's go! Let's go, 형준! 쪽! 고! 광릉 국립산림박물관과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는 국립산림에 대한 다양한 자료가 있다! 야, 베이비! 역시 멋쟁이 그리고 우리 PD 형과의 우리 승은 형과의 죽이 잘 맞아서 성공했습니다. 느낌이 좋았어요. 자 52단계 내려갈 것 같은데 성공했고요. 내일은 또 53단계를 도전해 보도록 할게요. 오 좋아 뭐 말할 게 없네. 자 임현정의 건전가곡 듣고 와서 마무리하도록 하죠.